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블로그 친구 만나러 가요. 근데 나 지금 너무 늦었어. 진짜 일찍 나왔는데, 먼저 주소만 보고 찾아갔더니, 나 진짜 옛날 사람처럼, 지도를 봤어야 되는데, 주소만 보고, 딱 지하철 내렸는데, 거기서 이제 지도를 딱 꺼냈거든요? 근데, 완전 다른 곳이었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걱정이다. 기다리고 있을까봐 일부러 천천히 오라고 했는데, 몇 정거장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미안해서 마음이 급해. 근데 왜안 뛰냐고? 지금 너, 뛰었어. 뛰었는데 너무 더워, 지금. 원래 블로그 친구들 자주 보긴 하는데, 한번 되어갖고 그 뒤로 몇년 동안 잘안 봤거든요, 친해도. 그래서 이 친구랑은 알고 지낸 지 엄청 오래됐는데 이제 몇년 만에 보는 거예요. 동갑이라서 살짝 친근한 느낌도 있고 오랫동안 서로 소통하고 지냈어가지고 살짝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남자는 아니고 여자친구인데 남자였으면 좋겠지만 주위에 남자가 없어. 하여튼 오래 알고 지냈는데 이번에 처음 보니까 좀 기분이 좀 그래, 막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설렐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무 늦었네. 그리고 지금 카페 가는데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내가 브런치 산다고. 진짜 맛있는 거 먹고 해포도 풀고 수다도 떨고 오늘 하루 신나게 놀라고. 근데 나 지금 화장을 안 해가지고 립만 발랐어요.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나 머리 엉망진창이야. 너무 뛰었어. 거의 다 왔는데 친구가 왔는데 카페 못 찾겠다 그래갖고 진짜 미친 듯이 뛰었어. 음악이라도 깔아야 되나? 뚜뚜루뚜뚜. 벌써 민망해. 다 왔어. 다 왔어. 앞에 있을 거야. 어떡해. 지훈아! 만났다, 만났어. 아니, 나 나와. 나 나와, 나. 만났습니다. 말도 안할 거면서 웃기만 할 거면서 얘기 좀 해줘.